자, 튀르키예 공군 100주년 기념 뭐 판매합니다. 튀르키예 공군 100주년 기념 맞죠? 100주년 기념 T129ATAK 뭐야? 1919년 무스타파 게말이 이끄는 튀르키예 군이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한답니다. 기간 한정 판매인가요? 아, 이거는 그거네요. 판매 중단됐다가 이제부터 다시 재판매 시작하나 보다. 시작은 있는데 끝나는 게 없잖아. 이거는 판매 중단됐던 걸 다시 재판매하는가 봅니다. 오늘부터네. 맞죠? 봅시다. 이거야. 이거죠, 이거. T129. 그쵸? 이제는 상시 판매가 됐네요. 상시 판매. 이탈리아 헬리콥터 이거 이제 상시 판매됐습니다. 가격은 9,270 골든 이걸. 이거요. 무장은 무장. 뭐습니까? LUMTAS 미사일이랍니다. 이게 맞나요? 유도 방식은 레이저, 그러니까 시선 유도인가 봅니다. 그죠? 시선 유도. 시선 유도 미사일입니다. 아, 사거리는 8km짜리고. 맞네. 그 드론 처음 나왔을 때 그 트레일러 그건데 이거. 드론의 시대인가 뭐 있잖아. 그때 이때도 누가 카드라로 누꾼님 드론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 그때 우리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워썬데 드론을 어떻게 적용해? 진짜 나와버린 거야. 그때 드론 나온대요. 말도 안 돼. 근데 나왔어. 왠지 지상 드론도 나올 것 같아. 공중 드론 나왔으니까. 지상도 뭔가 드론 비스무리한 게 나올 것 같아 느낌. 자, 무슨 어떻게 번역을 했길래 딸꾹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여기서 나왔던 장비들 그때 다 나왔죠. 이게 그거 아닌가? 저 이스라엘의 뭐 마게조 패턴 아니었나? 뭐 나왔지 않나? 친구가 하늘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 왜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때 나왔던 제 헬기죠. 형제여, 조금 이따 같이 차 마시러 가자. 아파치보단 코브라 같네요. 이거는 패턴이죠. 딱 봐도 패턴이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가이진에서 만든 그 보병 게임도 있다던데 인리스티든가 아시죠? 코브라 언제 한번, 아, 판매 중단된 코브라 뭐 있나요? 판매했으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팝니다. 걱정 마세요. 팝니다. 안녕하세요. AMBT요. AMBT. 아, 저 탱크. 아, 제 탱크 이름이 AMBT야. 아, 요거 말한 거죠. 터지네. 아, 저게 좋은가 보죠. 맞다. 그때 트레일러 볼 때도 뭐 좋다 해서 4,000만원. 그건가? 연상이 좋아서요. 자, 아무튼 T129ATAK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간이 없고 그냥 판매 재판매 시작했습니다. 아, 이탈리아의 헬기고요. BR은 10.3입니다. 아, 리얼리스틱 기준 10.3 맞죠? 아, 10.3입니다. 헬기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세요. 자, 헬리콥터에 관한데요. 튀르키예 군에서 사양을 맞추어서 제작된 A129 망구스타 헬리콥터의 파생형입니다. T129
T-129는 빠른 속도와 무난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재량 방호 시스템과 비행 통제 장치, 열화상 장비는 물론 각종 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3인에게 있을 건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다. 아 이거는 그냥 했는구나. 예. 아까 내가 먹었거든요. 이게 또 데칼 줍니다. 아, 그 뭐냐 뭐 아, 데칼 맞죠? 데칼. 데칼 줍니다. 이것도 이거는 오늘부터 30일까지고 3랭크 이상 장비로 70% 이상 활동량으로 게임하면 됩니다. 좀 받았어요 벌써. 아까 주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예, 받아보세요. 자 요거죠. 끝.